셰프 닭갈비입니다. 뭐? 오늘은!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사려다가 엄청난 생각이 났습니다. 여러분은 특별하게 라면 끓여보셨나요? 저도 굉장히 많이 끓여봤는데요. 오늘은! 커피우유에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. 불닭볶음면에 면만 커피우유로 삶아서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좀 덜 맵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은 커피우유에 면을 삶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커피우유를 삶는 게 아니라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앙키 뭐지? 좋아,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넣었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착각 이거 이 상태로 먹어도 되겠는데? 생각보다 너무 색이 진하게 나왔습니다. 예, 보이시나요? 이 카메라로 제대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커피우유로 삶은 면이라 일단 한번 소스를 넣어보죠.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밀면 같지 않습니까? 밀면? 아! 잘 먹겠습니다. 뭔가 더 진해 보이지 않습니까? 더 진해 보여서 더 매워 보이는데 난 안 맵게 먹으려고 이번 실험을 하는 건데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저 진짜 진해 보인다. 매워. 이렇게 매울 줄은 몰랐어요. 살살. 원래 불닭볶음면은 서서히 매워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핵불닭 수준입니다.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? 진짜 매움이 극대화돼요.